오늘도 1분 느바 소식 고고! 스티븐 에이 스미스는 이번 오프시즌 클리퍼스의 최대 관심사가 카와이 레너드와 재계약 맺는 것이 아닐 수 있다라고 언급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펀가이의 부상 이력과 인성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수많은 올스타 선수들이 데미안 릴라드가 오길 원하고 있다고 하네요. 골스가 제임스 와이즈먼과 7번 픽을 활용해 윈나우 플레이어를 영입할 계획이 있을 수 있다고 예상이 되는데 그 예시로 파스칼 시아캄이 있네요. 그리고 골스는 이번 오프시즌 많은 빅 무브들을 보여줄 수 있는 팀 중 하나이며 인디애나 센터 마일스 터너를 데려오는데도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골스 소식 한 가지를 더하자면 골스와 필라델피아는 이번 2021 NBA 드래프트에서 7번 픽을 트레이드하는 것에 대해 논의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지난 경기 심판의 발을 밟고 오른발 부상을 당한 트레이 형이 4차전 경기에 출전하는 것에 대해 의문 부호가 붙은 상태라고 합니다. 미네소타도 벤 시몬스를 데려오는 것에 지대한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리그 관계자에 따르면 토론토가 게리 트렌트 주니어와 재계약할 것이라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보스턴 에이스 제이슨 테이텀은 자신이 이번 시즌 올 NBA 팀에 들 것이라 믿었다고 하는 소식까지 전해드리며 오늘의 1분 너바 소식